그러면 이번에는 고두심 씨가 예. 나한테 부탁을 했어. 어, 뭐를요? 멸치젓. 예.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거 먹고 싶다고. 어렸을 때 그 멸치젓에 무가 들어갔었대. 그래서 얼른 내가 무말랭이. 무말랭이에다가 멸치 액젓에 버무려 놓은 거를 다시 양념을 해왔어. 아, 아 진짜요? 아유, 그렇게 식이나 했어? 웬 보리차냐? 생맥산 차라고요. 인삼하고 오미자하고 맹문동 넣어서 달인 거예요. 아이고, 좋은 건 다 들어갔네. 지금 나 일회용 장갑 좀 줘. 예, 예, 예. 이건데 멸치젓에 무말랭이를 넣었어. 이게 예, 이건데 삭힌 고추를 조금 넣으려고. 그래서 이 고추도 이게 고추만 이게 소금에만 맛있지. 삭혔거든요. 네. 이건 그냥 팔아 시장에서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 젓갈에 절인 건데 이게 젓갈이니까 나는 소금에 절인 거였어. 걸로. 여기다가 청양고추도 넣고 다 했거든. 했는데 여기다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. 집에서 해오신 거예요? 집에서 했었는데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버무려갖고. 여기 많이 넣은 최고겠다. 최고야.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데. 침이 넘어가죠. 아니, 야 이거 누룽밥에 먹자. 선생님. 이제는 집에서 음식을 다 해오셔가지고 시청자들은 뭘 배우라고 지금. 아니 이거는 오늘 고두심 오는 것 관계로 이거는 조금 더 내가 또 주문을 해가지고 할 수 없어.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. 아, 이게 멸치예요? 네. 멸치야. 미꾸라지 아니에요? 멸치야. 멸치야. 이렇게 했는데 조금 썰어줄게. 간만 봐봐. 네가 엄마가 해줬던 맛이 날지 모르겠다. 이게 무하고 밥에 먹어야 된다. 그 짤 거다. 한번 먹어보세요, 셰프님들도. 썰어드릴게. 어때? 야, 그 멸치 젓갈이 곰 삭었어. 사갔지? 밥에 정말 먹기 딱 맞게 사갔는데 4월에 담은 거야. 근데 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렇지. 그냥 그 몸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. 그래. 맞습니다. 뜨거운 밥에다. 아, 누룽밥, 이건 누룽밥이나 먹으면 누룽밥에 먹으면 딱이. 그러니까 요거 한 개 있으면 그래. 이건 밥 먹어야 되네. 무조건 밥이다. 미카이 선생은 좀 맛이 아니야, 좋아해. 의외로 엔초비들도 네. 하긴 하니까 의외로 좋아해. 네. 근데 접시가 좋아. 엔초비는 엔초비죠. 그죠? 아우죠. 맵기도 하면서 이 멸치젓을 좀 반 자를까?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할까? 그냥 식감이 좋아. 자기가 가져가서 네. 그래 그래. 잘라 먹게. 이빨로 밥 있어야 돼 무조건. 아 밥이네. 아우 근데 누룽밥은 아 누룽밥에다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오케이 누룽밥 갖고 와봐. 아 누룽밥 여기서 우리 서서 한 숟갈씩 먹자. 야 누룽밥입니다. 누룽밥 진짜 잘했다. 색깔이 그럼. 아주 기가 막히네. 가마솥이니까. 네네.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숟갈씩 떠서 먹자. 예. 너무 크지 않니 이거? 그냥 여기서부터 먹어. 그래. 확실히 너 좋아하는구나. 아 이거를 원래 제일 좋아하세요? 어 아까 여기 나오는데 나 그거 이 멸치젓 좀 해달래. 아. 이거 전한데 맛있다. 뭐. 씹는 맛이야.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멸치가 진짜 이렇게 다 사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씹히는, 그 씹히는 맛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멸치 한 마리면 밥 두 공기 그냥. 그러니까. 딱. 한국 음식의 기본들 이런 반찬들이 완전히 다 밥도둑이야. 맞아요. 네. 이게 생각나잖아요. 아니, 생각나요. 그래서 머리 네. 뇌리 속에서 있어요. 맞아요. 조심만. 네. 입가심도 되고. 먹어. 예? 숭늉. 아우 저 언니 챙겨주는 거 봐. 하여튼 야 동네 방네 아유. 숭늉을 참 먹기 힘들잖아요. 응. 그래서 아까 내가 두셔야 돼.
잘 먹겠습니다.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우. 다음에 쭈꾸미 샤브샤브 할 거예요. 아, 샤브샤브 좋죠, 쭈꾸미. 샤브샤브. 지금 딱이야. 오늘도 여지없이 많이 먹네. 네. 샤브샤브. 샤브샤브인데 쭈꾸미, 지금 쭈꾸미철이잖아. 물을 많이 부어. 야채랑 다시팩 하나 넣고 반. 아, 여기에도 다시를 해요? 응.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물을 더 넣어줘. 됐어. 뚜껑 좀 덮을래? 아, 쭈꾸미. 쭈꾸미 이거. 네. 일단 자, 요렇게 해서 안에 요거 내장 요거 빼고. 머리 있는데. 볼 하나 줘. 아, 씻고 그거 빼요? 응. 이렇게 하고 요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. 아니에요. 아니 아니. 근데 그거는 따로 집에서 봄 오늘은 알 알이야. 응. 요 요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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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말고 요것만 요렇게 따내면 요렇게 요거 눈도 파내고 눈깔. 야, 우리 어렸을 때 눈깔 사탕 있지 않았니? 맞아, 이만한 거 하나 물면 하루 종일 가는 건데. 저 알이 그냥 밥처럼 이렇게 딱 되는 게 그래. 너무 맛있던데. 근데 이거 끓으면 흐느르느래죠? 뭐 하세요? 따뜻하세요? 뭐 하세요? 따뜻하세요? 아니, 양반들이 넋 놓고 있어. 굵은 소금 좀 줘. 아, 굵은 소금? 저 굵은 소금을 넣고요. 뽀득뽀득 씻으세요. 굵은 소금 넣고 씻으시네요. 씻으세요. 이거 이런 생물은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돼요. 바다의 그 소금 절인 거 그 맛이 조금 있어야 돼. 이거 조금 씻어야 될 것 같네. 꽁지부터 이렇게 잘라서. 꽁지부터 자르세요. 꽁지. 그리고 다리는 가랭이를 다 띄어. 아, 가랭이를 다 찢어가지고. 찢어. 네. 아파 죽겠어. 야, 살았다, 살았어. 우와. 아, 아무것도 볼 거 없어. 싱싱해야 돼. 싱싱해야 돼. 물이 좋아야 돼. 그래. 요즘에 봄에는 이제 쭈꾸미도 이거 굉장히 이제 스태미너에 좋잖아요. 그럼. 옛날에는 봄 도다리, 가을 낙지를 했는데 요즘은 봄 쭈꾸미, 가을 낙지. 그래서 쭈꾸미가 진짜 맛있는 걸로 자, 이렇게 많이 해서 떠올랐죠. 안에 요거 내장 요거. 괜찮아요. 우리는 이거 새벽에 와. 그렇구나. 새벽에 와, 생물은. 잘 돼가고 있죠? 조용하면 이상해. 아, 그래요?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. 알도 그냥 이렇게 딱. 어우, 또 알만 또 숙분한데. 알은 이왕 건, 나는 지금 여기 따로 놨는데 앤 나중에 넣어요. 지금부터 넣으면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. 자, 얘 꺼내세요. 그리고 간은 양조간장 한 숟갈에다 국간장 할 거야. 국간장 주. 양조간장 하나에다가? 국간장 두 개. 국간장 두 개. 마늘 한 수저. 예, 한 수저. 매실 줘. 매실 한 수저. 매실 한 수저 넣으셨어요. 아, 호박. 자, 호박부터 넣을게요. 아, 호박. 딱딱한 거니까. 딱딱한 거. 딱딱한 거. 버섯. 아, 배추. 배추.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. 아, 이 채소에서 또 저기 그 즙이 또 나오니까. 양파. 달짝지근 해야지. 반 개만 넣으세요. 자, 지금 넣어요. 자, 쭈꾸미. 이제 쭈꾸미. 투척. 잘한다. 잘해. 어우, 맛있겠다. 절대 네. 지금 봐. 5분 이상 이거 더 하면 안 돼. 자, 이렇게 하고. 숟갓하고 같이 넣고 자 숟갓 미나리 넣고 불 끄고 불 뚜껑 끄세요. 닫아주세요. 다 됐어. 숟갓 미나리 넣고 불 끄고 불 끄세요. 다 됐어. 아저씨 헛치지 마. 이렇게 넣으라고.
아니, 언니, 이렇게 안 뿌려서 다행이야. 이렇게 누나도. 숟가락 갖고 와. 간만 볼게요. 자, 간을 한번 보실까요? 먹을 때 이 자체가 살아 있어야 돼. 시들시들해서 나오면 안 되거든. 아니, 이제 퍼드리려고 그랬대. 보고. 국물 간만 볼게요. 끓을까요? 여기. 아니, 이제 퍼드리려고 그랬대. 시원한데? 시원하다. 한데? 조금 싱거워. 왜냐면 이거 조금 싱거우면 비린내 나거든. 소금으로 간 좀 하면 안 되죠? 아, 소금 해도 돼. 소금 조금만 넣으면 됐어요. 이거 먹어야 돼요. 됐어요. 시원하다. 됐어요. 불 끄세요. 시원하다. 자, 불 껐죠? 네. 여기다 국물만 좀. 국물만 좀 부탁드릴게요. 싱겁지 않아? 좋아. 괜찮아? 소스에 찍어 먹을 거니까 조금 싱거워도 돼. 어우 좋네. 그러면 이게 딱이야. 이게 딱이야. 시원해. 좋네. 시원해. 쭈꾸미에서 이게 딱 빠져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? 간을 보시는 데는 고준 선생이 최고니까 뭐. 국물만 좀 부탁드릴게요. 간을 보시는 데는 고준 선생이 최고니까. 간의 여왕. 간의 신. 간의 신. 간신. 간의 여왕. 간신. 이건 조금 싱겁다. 근데 미카엘 선생 이거 음식은 진짜 이상하네. 난 아니 내 입이 이상한가? 아 맞다니까. 아니 미카엘이 못했다는 게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색달라. 봐봐. 왜 국물이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희한한 느낌. 정말 이상하네. 그것이 알고 싶다야. 그것이 알고 싶다야 이건. 그래서 간 다시 하는 거야. 이 국물에 이따 죽 써 먹을 거야. 이거 우동 이거 뭐 아니고. 우동 먹을래? 죽 먹을래? 뭐든지 좋아. 자, 밥 먹자.